소래 IC 조성 책임을 두고 인천시와 LH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2심에서 패소한 인천시가 상고를 하면서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길어진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과 고잔동을 잇는 청릉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 IC 조성 사업. 논현 이지구 택지개발 당시 사업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포함되면서 LH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사라졌고 LH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없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인천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사업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논현동 주민들은 소송 장기화로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인천시는 소송관 별도로 현실적인 실행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무책임한 상호 소송전은 그 주민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책임 공방으로 다시 이어지는 부분은 그 논현동 주민으로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그 소송전과 별개로 그 실무상에서 좀 더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각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그동안 수없이 주민들에게 약속해왔던 그 소래 IC 설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천시 도로과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선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소래 IC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던 영동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